안녕하세요. 나나스퍼이로 꽃보다 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육을 대량 좀 구매했더니 상점 사장님께서 기하디기한 애프터 글로우를 주셨습니다. 비싸게 파는 데는 만 원에 팔아요. 근데 제가 여기 상점에서 4천 원을 봤는데 제가 여름에 얘네들을 다 제가 요번에 언박싱 한 애를 여름에 3개월이 넘었던 것 같아요. 예전부터 이제 찜해놨던 거를 계속 이제 지켜봤던 거죠. 그러면 누가 제가 찜했던 거를 먼저 사가면 뺏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제가 골랐던 걸 누가 이제 캐치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, 그러니까 먼저 내가 상점에 그 장바구니에 담아놨으면 얼른 구입을 안 하면 누가 빼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얘가 분명 4천 원에 있었는데 얘가 사라진 거예요. 너무 쌌거든요. 다른 데 비해 4,000원이니까. 제가 이제 여러 개 이제 찜해놨는데 얘가 이제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. 근데 요번에 구입할 때 사장님이 갖고 싶은 거 서비스를 줄 테니까 두 개를 얘기하래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막상 또 당황했어요. 이 아저씨 서비스를? 갖고 싶은 거? 갖고 싶은 거에 의미를 둬서 얘기를 했죠. 애프터 글러 주세요 하니까 놀래시더라고요. 아니, 애프터 글로우를 달라고, 너무 비싼데?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. 나이 드신 분인데, 너무 비싼 것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제가 그걸 찜해놨는데, 그게 4,000원짜리가 없어지고 만원짜리밖에 없다 얘기하니까, 아저씨가, 그때 제가 봤을 때 만원짜리 없었던 것 같았는데, 4,000원이 아무래도 여름이 끝나니까 이제 성수기거든요. 여름에는 비수기고, 다육이 파는 데가. 다육이 파는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 여름에 다육이를 많이 안 사요. 봄하고 가을에 많이 사죠. 그러니까 위험한 시기에는 잘안 드리거든요. 여름하고 겨울에는 안 드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다육이 상점들 세일을 하시는 곳들이 많아요. 여기도 20% 그때 세일을 했었고 다육이도 얘가 4,000원이었는데 만 원에 껑충 뛰어 있는 거죠. 이제 아저씨가 당황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4,000원에 장바구니에 넣었던 게 없어졌다고 얘기하니까, 걔가 얼굴이 미워져서 너무 웃자라갖고 상품을 내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인터넷 보니까 얘보다 더 못한 애를 구입하셔갖고 속상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, 걔보다 얘가 얼굴이 더 이쁘거든요. 생각에 4,000원이 만 원에 뛰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뛰어 올랐는데 아저씨가 그냥 내렸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서비스로 주셨어요. 그래갖고 아저씨가 두 개를 얘기하라 했으니까 제가 이제 또 백카시스인가? 그걸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왜 비싼 것만 달라 그러냐고, 걔는 진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. 사실 백카시스도 이렇게 담아놨는데 제가 다육이를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뺐거든요, 약간. 근데 얘랑 백카시스는 뺐는데 아저씨가 백카시스는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걸 얘기하래요. 그래서 그냥 아저씨가 주고 싶은 거 주세요 했더니 오배산을 준 거예요. 오배산도 꽤 비싼데. 그래서 횡재를 했죠. 이렇게 예쁜 애프터 글로우를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. 얘가 까탈스럽지가 않대요.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물도 잘 들고 물 빠짐이 없대요. 많이 쉽게 빠지지 않고 꽃보다 더 꽃처럼 예쁘게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쓰신 분들이 꽃보다 예쁘다고 얘기하시는데 되게 상당히 붉게 물들어요. 그러니까 남양에 키우시는 분들, 잘 키우시는 분들은 붉게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날씨가 급 추워져갖고 이렇게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까탈스럽지가 않다 그래요. 그렇게 까탈스럽지가 않고, 근데 잎꽂이가 잘안 되고 아마 그 씨로 번식을 하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. 근데 꽃도 잘안 핀다고 얘기해요. 약간 그러니까 번식하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. 키우기는 편한데 이렇게 하시고, 화분이 상당히 얘그 비율에 비해 작아요. 작은 데다 키우고 일단 올겨울 넘고 내년 봄에 다시 화분이, 그렇게 제가 큰 화분이 많지 않아갖고 이렇게 키우고, 어차피 겨울에는 또 이제 물도 많이 안 주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추워지고 금세 겨울이 올것 같아요. 어저께도 19도였고 제가 보일러를 켜고 잤거든요. 그래서
화분을 크지 않게 하고, 어차피 이제 애들 좀 있으면 휴면기에 들거든요. 그래서 내년 봄에 한번 분갈이를 한번 더 하는 셈 치고, 작은 화분에다가 일단, 그래서 배, 마사토도 밑에 많이 안 깔았습니다. 배수층. 화분이 작아서. 이렇게 화분하고 다육이 비율을 생각하고 화분도 고르셔야 돼요. 지금 이렇게 갖고 제가 깔때기 상당히 쉬워요.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튀기 안 보이네. 잠시만요. 이렇게 옛날서부터 저도 키우고 싶거든요. 키우고 싶어서 많이 좀 눈여겨봤던 애예요. 근데 네이버 거기 많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 키우시는 분들이 몇몇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근데 다행히도 거기 이제 키우신 분이 키우기 수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까탈스럽지가 않대요. 다행히도. 농장 아저씨는 왜 갑자기 4,000원을 여름이 되니까 제가 분명히 웨스트 레인보우도 8,000원에 받는데 10,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. 세일도 끝나고 세일도 끝난 데다가 또 가격까지 올라져 있더라고요. 다이가 그러니까 여름에는 다이가 무지 싸요. 좀 예쁜 것도 잘하면 군생들도 막 파랑색 군생도 2,000원에 팔고 막 그랬거든요. 먼노 군생도 갖고 막 찜만 해놓고 사진 않았어요. 여름에 다육이를 잘못 들이면 진짜 보낼 수 있거든요. 농장에서 이렇게 데려와갖고 뿌리 탈탈탈 털어갖고 온 애들은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농장은 뿌리에 있는 흙을 다 털어서 와야 화분 그 저기 빼갖고 안전하게 이제. 근데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화분채로 제가 예전에 처음 초창기 때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농장에서는 화분은 다 분류해갖고 그 다육이만 이렇게 잘 정리해갖고 휴지로 뿌리만 이렇게 감싸갖고 포장을 해서 보낸답니다. 이렇게 늑대가 조금 있는데 이렇게 얘도 목대를 잘 만드는 애예요. 목대가 길게. 그러니까 의외로 목대를 잘 만드는 애들은 키우기가 그렇게 까탈스럽지가 않아요. 땅에 붙어 사는 애들이 좀 까탈스럽고 목대를 잘 만드는 애들은 좀 이렇게 까탈스럽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목대 수협을 잘 만드는 애들이 의외로 좀 편하더라고요. 키우기가 초보자들도 키우기도 왜 프리티 뭐 흑개리 석연아, 제가 키운 애들, 퍼플 딜라이트, 뭐 그런 애들은 대부분 물을 좀 과하게 좀 제가 주는 편인데도 잘 죽지 않고 번식을 상당히 많이 해놔갖고, 이렇게 보면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가 이꼬지 되는 흑개리거든요? 보면 이렇게 적심이 돼 있죠. 어렸을 때 적심을 이꼬지가 어느 정도, 요 정도 많아지면 제가 적심을 해요. 요 정도 많아지면 여기 잎 한 두 개 남기고 적심하면 머리가 이렇게 두 개 되는 경우도 있고 세 개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운이 좀 그러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얘는 안 한 거고 요렇게 이렇게 얼굴을 그러면 얘는 얼굴을 두 개 달고 또 하나가 이제 적심이 돼서 목대가 굵은 애들은 뿌리 내림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잎꼬지를 적심해 갖고 저기 20-30분에서 아니면 저기 하루 이틀 정도 말려갖고 꽂아주시면 배양태에다 꽂아주시면 뿌리 내림이 또 빨라요. 이 꼬지 애들이 그러니까 성체가 된 애들보다 얘네들이 자리를 빨리 잡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번식하기는 얘네들이 좋아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네들을 뭐 이렇게 예쁘게 해갖고 수협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번식하기 위해서 요 정도 나오면 또 잘랐다가 다른 데 꽂아놓고 또 잘랐다 또 꽂아놓고 그렇게 많이 키우거든요. 그러면 좀 애들이 많아지겠죠. 그래갖고 나중에 합심을 한번 이렇게 따로 모아갖고 해줄까 하는데
흑개리도 너무 큰 애들 합심해 놓으면 자리 잡는데 꽤 오래 걸리고 애들이 등성 그 저기 뭐랄까 예쁘지가 않아요. 근데 조그만 애들 합심해 갖고 키우면 그게 더 예쁘더라고요. 자리 잡는 것도 그렇고. 이렇게 애프터 글로우를 분갈이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애프터 글로우를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얘도 참 키우고 싶었던 애예요. 근데 운이 좋아서 서비스로 받았답니다. 요번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, 안녕.